세정이 뭐 할 말이 있다고 했어요. 자, 세정이가 뭔가 흔들려고 하나 보다. 제가 이 시간을 위해서 정말 오래오래 기다렸습니다. 아, 그래, 계속 빗붙여가 있다 그러더라고. 네. 고생했다, 세정아. 힘들었죠. 제가 아직 안 밝힌 비키창하네. 아, 또 왜 그래. 다 그런 식이야. 일 커져. 그래, 일 커져. 야, 기대된다. 기대된다. 제가 사실 되게 잘하고 싶다는 마음에 미리 며칠 전부터 막 되게 계산했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아, 며칠 전부터. 애초에 양쪽을 다 엮을 수 있는 무언가가 있을까 했는데 마이크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. 왜냐면 노래 이름 안에 분명히 그 단어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해서 만약에 내가 단어를 몰라도 마이크를 하고 알아도 마이크를 해야겠다. 내가 마이크를 했을 때 그걸 걸고 넘어지려고 하면 그 사람이 무조건 나를 이용한 마피아구나라고 우선 생각을 하고 전 처음에 계속 형돈 오빠를 몰아갔었잖아요. 왜냐면 형돈 오빠인 것 같았으니까.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저를 걸고 넘어지는 게 형님인 거예요. 갑자기? 뭐야, 그냥 나는 그냥 스쳐 지나간 거 아니, 형도 사실 의심이 있긴 한데 전 형이 너무 의심스러워요. 아니, 근데 세정이가 종민 오빠랑 마피아를 안 해봐서 그럴 수도 있어요. 아, 이럴 수도 있어. 약간, 그러니까 오빠는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아. 뭔 사람이야? 어? 오빠는 그냥 특이한 사람인데. 우리 형한테 바보라고 하지 마. 안 했어. 진짜 무슨 말이야. 우리 형한테 바보라고 하지 마. 우리 형한테 바보라고 하지 마. 안 한다, 이 가운데? 아, 할 것 같아서. 할 것 같은 건 뭐야? 아, 미리 선점해서 아, 얘기해봤습니다. 아우, 부러워. 저런 케미야. 아유. 아유, 우리 형 바보 아니야.